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h! 24/7 chilling. 저는 얼마 전에 럭키베이의 The Broken Soul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많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저 럭키베이라는 래퍼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는데 막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시기로 몽골 힙합의 굉장히 레전드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어요. 저도 좀 놀란 게 되게 막 따뜻한 음악을 만들기도 했다가 막 캔딩 라마를 연상케 하는 막 광기 어린 랩을 뱉기도 했다가 진짜 이 사람에게는 뭔가 다양한 면모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래퍼 있잖아요. 요즘 캔딩 라마가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이제 봤는데 비슷한 결로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월 5일날 지금 공개된 럭키베이의 뮤직비디오 한 편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럭키베이 뿐만 아니라 여성 보컬리스트 한 분이 더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노카? 라고 이렇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아티스트가 협업한 Stand By You라는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가사가 되게 시적이에요. 일단 훅 가사로 뭐 세상이 무너지고 이 지구가 끝나도 나는 너의 곁에 서 있을게, 뭐 미사일이 떨어져 난 너의 곁에 서 있을게, 뭐 이런 좀 따뜻한 내용의 가사인데 좀 팝적이면서도 굉장히 예술적인 분위기로 접근하는 이런 좀 특이한 비디오였어요. 저는 이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바이브나 이런 지향점 같은 게 굉장히 음악적으로 예술성을 좀 나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사람들도 이분의 그 음악 스타일에 되게 감동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굉장히 알면 알수록 뭔가 좀 흥미로워지는 래퍼 있잖아요. 저도 막 요즘에 캔딩 라마 음악 들어보면서 막 이 사람이 그냥 단지 랩적으로 그냥 타이트하고 빡센 랩하는 그런 래퍼로 알고 있었지만 캔딩 라마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여기에 멈춰 있지 않고 뭔가 다른 뭔가 넥스트 레벨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캔딩 라마 생각할 때 이분 음악의 어떤 결 같은 것도 생각나기도 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럭키베이 아노카 Stand By You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그래요, 이분 뮤직비디오는 뭔가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더라고. 멋있어요, 비디오 진짜. 자칫 잘못하면 너무 팝적인 느낌이 날 수 있는데 예술성이 좀 살아있는 느낌이랄까? 오. 인트로만 들으면 영국 팝음악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이분 목소리에 소울이 있으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저는 요즘 뭐 드릴 음악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힙합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발라드 랩만 빼고. 그냥 광기 어린 랩은 어디 가고 그냥 제가 듣는 이런 어감은 뭔가 이분의 래핑이 신앙송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뮤직비디오의 뭔가 내용 같은 것도 뻔한 힙합 뮤직비디오의 그런 내용도 아니고 좀 락적인 느낌도 있어요 이 곡에는.
그냥 스탠바이 유 하는 거를 뭔가 무심하게 그냥 심플하게 내뱉는 게 너무 소울풀해서 좋아. 그냥 첫 소절부터 들리는 느낌이 되게 목소리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났어. 되게 뭔가 시크하고 도파한 느낌의 랩과 청아한 목소리가 막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콤비네이션 같은 걸 보여주니까 너무 느낌 좋다. 오. 그리고 막 이분이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주는 어떤 표정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분이 약간 배우 같다고 생각하는 게 표정이 정말 다양하고 뭔가 래퍼이면서도 배우 같은 느낌도 진짜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뮤직비디오들을 제가 리액션 비디오 할 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영화 같았어. 무슨 독립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무슨 뭐 영화 매트릭스 같은 그런 장면인 것 같다. 오. 야 무슨 음악에 이렇게 소울이 느껴지냐. 와. 두 사람이 마치 매트릭스의 네오와 트리니티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 마지막은 되게 만화 장면으로 이렇게 끝나네요. 잘 만들었다 비디오도. 진짜 이분은 래퍼이면서 예술가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뭔가 힙합이라는 범주에 있긴 있지만 너무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니까. 제가 몽골 힙합 음악을 이렇게 들은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몽골이라는 나라에 인구가 있잖아요. 굉장히 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 인구보다도 적다고 알고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래퍼들과 아티스트들이 있고 그들이 만드는 음악적 바이브가 정말 다 개성들이 너무 강해요. 제가 몽골 힙합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음악적인 개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트렌디함을 쫓아가는 래퍼들도 분명히 있죠.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나라 래퍼들만의 그런 곤조가 있단 말이에요. 태도, 어떤 이 나라 래퍼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확고한 게 있어. 한국도 뭔가 국가적인 정체성? 뭔가 한국인 래퍼라는 느낌의 정체성을 보여준 래퍼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래도 상당수의 래퍼들은 미국 래퍼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아웃핏도 그렇게 입고 뭔가 자신이 어떤 뭔가 생각하는 애티튜드나 그런 거를 미국 래퍼들처럼 약간 가져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몽골 래퍼들은 좀 더 뭐 음악적으로 뭐 자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체적이고 정체성이 확실히 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 이 비디오 보면서도 아 진짜 너무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음악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서사 같은 게 너무 잘 느껴져서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